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 같습니다. 이 책이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이 오류에 대한 이 지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꼼꼼하게 잘 보는 것 같아. 예? 예, 근데 지금 다른 데서는 이 오류를 지적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몇 군데 벌써 오류가 나왔죠.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년에는 오류가 없을 것 같죠, 이러면. 내년에 또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제를 이렇게 수정하고 바꾸는 과정에서 그 걸러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쉽잖아요, 찾기가. 자, 이제 토지 용어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토지 용어까지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어려운 거지. 여기에서는 그 대택부, 대지택지 부지, 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거, 택은 주거용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공업용이든 어쨌든 건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택지. 그다음에 대택부 부지 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 그러니까 도로 부지, 하천 부지, 건물이 안 올라가는 경우에도 부지란 말을 쓴다는 거. 가장 폭넓은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하는 게 있죠. 후보지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고 이행지는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죠. 근데 표현을 할 때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 하면은 후보지고요. 이행지는 그 용도 지역 내에서죠.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환이 완료된 것은 후보지나 이행지가 아니죠. 그 다른 걸로 가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후보지 이행지고 감정평가상 전환 중인 토지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환의 정도가 완만할 때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이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권리 측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개념이 필지고요. 획지는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죠. 주로 가격, 가치 측면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가격 수준의 1단의 토지를 획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무슨 평가를 하고요.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된다는 얘기는 가격 수준이 다른 둘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구분 평가예요. 구분.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근데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이제 필지 획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필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건부지 나지 하면은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해서 건부 증가 또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거다. 나지는 지상에 건물, 구축물 같은 것이 없으면서 지상권 이런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땅이 나지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면 일본에서는 나지를 다시 갱지저지로 나눠서 우리나라에서의 나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갱지고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상태를 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나지 건부지 구분해서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법지 빈지 하면 법지는 경사면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유는 하고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 법지. 그리고 빈지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실용이 있는 땅 바닷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포락지 하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또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 물과 관계있으면 포락지. 그죠?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유휴지는 놀리는 땅이고요. 휴한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고요.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공지 하면은 이 건폐율 적용 때문에 이 건물을 짓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고요. 소지는 자연 그대로의 땅을 소지라 그래요. 보통 1차 산업 용도로 이용되는 땅을 소지 이렇게 됐나요? 순차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2번에 이제 10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번은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1번 대지란 주상공 건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주상공 다 나오면 대지가 아니죠. 지금 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나지란 건물 등이 없는 빈 대지를 말하며 사적 부담과 공법상 규제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공법상 규제가 없는 땅은 없습니다. 모든 땅은 다 공법상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신 나라 안에 있는 땅은 모두 다 규제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필지는 부동산 등기법 지적에 관한 법률상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에 휴안지와 공안지는 투기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토지이다.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땅이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과수원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주거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자 과수원은 농지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는 택지에 속하는 거죠.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고 있는 거는 택지 후보지죠. 농지 후보지가 아니고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2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용어이다. 옳은 것은 1번 공단이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는 이거는 같은 이제 택지 안에 있는 거니까 이행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포락지란 공유수면관리법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공안지란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 요거는 공지죠. 공지. 틀렸고요. 그다음에 법지란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거는 빈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지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 등으로 이용 중이라 이거는 택지죠. 택지. 다음에 13번은요. 5번 지문에 가면은 그 이행지란 하면서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농임 내에서 하고 있죠. 그 임지 지역하고 내에서 사이에 사이점이 빠져야 되죠. 그 사이점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에서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다 하면은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지문에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상업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4번이 틀린 거죠. 5번은 맞는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여주시고요. 넘어가시면은 14번은 이거는 틀린 거를 찾는 거죠. 포락지 하면 뭐지? 포락지. 집안의 절토리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이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렇게도 되는데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루형 토지는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맹지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없는 땅이 맹지고 자루형 토지는 좁은 입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휴안지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다. 이거 틀렸죠? 공안지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지는 활용 실익은 없으나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사면의 토지 맞고요. 그다음에 택지는 주택, 상가, 공장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때 맞죠? 주상공 하면 택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15번, 16번 중에는 자 이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이죠. 여기서는 15번은 하천은 포함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유지, 재방, 이렇게 기억, 리얼, 미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6번은 뭐죠? 요거는 유지죠. 유지. 이 유자가 물 머무를 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요.
17번도 뭐 이게 중요도가 조금은 낮죠. 그래서 뭐 한 문제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볼까요? 이게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거 좀 참고로 보겠습니다. 1번에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맞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이다. 맞죠?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이 다가구 주택하고의 차이점이죠.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죠. 예. 다음에 3번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뭔가요? 1번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가 뭔가요? 예? 화장실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쉽죠. 독립주거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됐죠. 다음에 오른쪽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죠. 됐네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나 지금 그 앞에 본 거나 대체로 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좀 봐주시고요. 부동산 특성 및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특성 및 속성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말라고. 저하고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틀렸다고 따로 많이 볼 거 아니라 그냥 해설 보고 그냥 이해되는 정도대로만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많이 아주 많이 나와도 두 문제고요. 아주 많이 나와야 두 문제예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성과 부중성이 한 6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성 부중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봐주시되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무슨 특성이에요? 부동성이죠.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세분화되어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분시장, 시장 세분화, 이건 부동성의 파생 현상이죠. 이거는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 6월 과정에 수업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그 부동산 특성 파생 현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드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적어 놓으신다면 이게 한번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얼마만큼 똑같은 개념이 반복되는지를 체크해 보라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1번 문제 풀 때 지금 부분시장 나왔잖아요. 또 가면서 또 뭐 이렇게 보면서 또 부분시장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두 번, 세 번 자꾸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니은의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예요? 복수의 토지, 물리적으로 복수의 토지는 없다. 이게 개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딱 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 한 개밖에 없다고, 그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개별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안 되죠.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배제시키죠. 일물일가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란 의미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일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쪽 동네 근처에도 어디 산 등산 좀 하나요? 등산 좀 안 가면 없어요? 계룡산도 근처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는 것도 아니죠. 그 정도는 바로 옆이지. 그 정도는 여기 한 30분이면 가나요?
그럼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 예, 우리가. 근데 그런 산에 가면 이렇게 등산하는 중에 이렇게 산 위에서도 이렇게 막걸리 팔고 하는 데 있지 않나요? 어디 있나요? 보문산에 있나요? 보문산이 어디 있어요? 동구 쪽에? 계족산하고 그 근처인가요? 계족산은 저 북쪽이고 저 위이고 보문산 저 아래로요. 그 골령골? 수 뭐요? 수통골이라 그래요? 그 저기 뭐냐 6.25 때 대전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그 뭐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대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막 그 사형시키고 한 데가 그 골령골이라는 데 있지 않나요? 대전에 여기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게 동구 쪽에 있는데 그쪽에 골령골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하여튼 그쪽 어쨌든 그 가까이 가면은 그런데 이제 산에서 파는가요? 산에서 산 위에서 올라 입구에서 위에서는 안 팔고요. 위에서 팔아야지. 위에서. 예? 그러니까 위에서 마셔야 마시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그 뭐냐 이 자연 보호 뭐 이런 그런 산 말고.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산은 이렇게 파는 데 있거든요. 동네 뒷산 같이 이렇게 조금 더 큰 이런 산은 파는 데 있다고요. 예, 그런 데서는 이렇게 한 잔 하면은 시원하고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는 가격이 비싸였어요. 비싸죠. 그 아랫 동네하고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동일한 물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동일한 물건이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동일한 물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물건이란 얘기예요. 동일한 그러면 그 산에서 파는 저 집 이 집 가격은 어때요? 산에서 파는 이 집 저 집 가격은 같다고. 그거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조건의 물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평소에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개별성 하면 일문일가법칙 적용 안 된다 그냥 알고 지나가니까 그렇게 정답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은 뭔 뜻인지 몰라도 정답은 체크해요. 자꾸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일단 그거를 믿고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에 디귿은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경제적 감가상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틀린다면 예? 부동산 특성의 파생현상에서 틀린다면 부동산 특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경제적 감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다면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요. 경제적 감가가 뭐예요? 경제적 인접성이나 또는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외부 요인 때문에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잖아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떨어져도 자동차 값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동성 때문에 그래. 또 먼 곳까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건 인접성 때문에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영속성하고는 관계없다고요. 네? 그럼 거기에 물리적 감가라는 말은 뭐 물리적 감가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적용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적용 안 되고 이건 적용되잖아요. 이게 적용되는 거는 부동성 인접성 때문이고 이게 적용 안 되는 거는 영속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게 뭐예요? 부증성이죠. 조성지나 매립지는 물리적인 양의 증가가 아닌 토지 이용 전환을 의미한다. 맞죠? 자 그러고 보니 참 이런 문제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억이 일단 맞잖아요. 맞으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1, 2, 3번 중에 있어야 되고요. 1, 2, 3번 중에 벌써 니은이 모두 다 있네요. 그러면은 니은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디귿을 보면은 디귿이 틀렸잖아요. 그럼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죠. 리을 보면 나와야 되는 거죠.
리얼이 지금 맞는 말이죠. 리얼이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요. 되죠? 그 다음에 미음은 그러면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성. 경계 문제는 뭐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인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이게 병합 분할 가능성, 이거는 일단 인접성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죠. 병합 분할 가능성. 이로 인하여 가격 구성에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위에 나왔던 그 얘기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 2번 지문을 보세요. 2번 지문에 2번 지문만 좀 보면은 그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이거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그게 수량을 조절하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생산비 법칙이거든요. 근데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 평가에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네요.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가 방식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세 가지 방식이 뭐가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있잖아요. 비교 방식 하려면 뭔가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조성해놨는데 거래된 문 사례가 있어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수익 방식은 수익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갓 조성해놨는데 뭐 수익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뭐 어느 정도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예측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설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번은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3번은 외부효과 하면은 뭐예요? 조금 전에 이것도 다 외부효과 이게. 이것도 다 외부효과와 관련되는 것들이죠. 부동성, 인접성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을 볼게요. 4번. 1번에 토지의 개별성은 대체 가능성 없게 한다. 여기도 지금 대체 가능성 나오고 있죠. 요거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개별성은 대체 가능성을 없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영속성은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유로 인한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그렇죠. 이거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생산한다는 건데 달아 없어져야 다시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개별 용도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죠. 요거를 경제적 공급이라 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공급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도 해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에서 부동성 국지화 이게 국지화 단골 손님이고요. 그다음에 5번에 이용의 비가역성 이건 비가역성이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한번 어떤 용도로 바뀌어 버리면 원 상태의 용도로 돌아오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장기적 관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0페이지에서는 여기서는 6번을 볼까요? 6번. 6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하여 파생된 특징으로 틀린 것은 부동성은 좀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 또는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한다. 이거 다 가능합니다. 부동성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어떤 모임 그런 추상적인 의미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일단 그 일반 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가능하죠. 일반 동산에서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은 안 되고 추상적 시장만 가능하죠.
그죠? 예, 이것도 이제 부동성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할 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일반 동산에서 구체적 시장하면은 이런 시장을 말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을 얘기할 때는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해요. 지리적 구역.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또 구체성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모두가 부동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2번은. 다음에 3번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정보활동으로 만들고, 예, 부동산 시장을 국지, 또 국지 나왔죠. 예,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 제도화되는 이유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중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예, 물건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 물건을 사려고 해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토지를 수동적 생산 요소가 되게 하여. 자, 이런 표현이 어렵죠. 네, 이런 표현이 어려운데 굳이 이걸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낮다. 수동적 반대가 뭐예요? 반대 개념이 능동적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생산 요소의 노, 자, 토, 경영. 제가 땅 되고, 누구는 자본 되고, 누구는 노동을 되고,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되고, 이렇게 해서, 예, 건물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한다면은 그 수익을 배분을 한다 그랬죠.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그랬어요? 토지한테 남는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동.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산 요소한테 우선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 때 어떤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고 어떤 토지는 개발이 되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토지를 개발했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토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어떤 토지는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충분한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생산 요소가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생산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그럴듯한데, 듣기 전에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 막연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지금 토지 자녀법 나오죠. 토지 자녀법.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지한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각 생산 요소한테 수익이 배분되고 마지막으로 토지한테 배분된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는 용도 다양성 또는 부증성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깊게 따로 책을 볼 수는 없어도. 다음에 그 7번에서는요, 뭘 보는가 하면은 5번 지문에 그 저량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저량 분석.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하고 저량 분석도 해야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는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저량 분석은 뭐예요? 저량 분석은.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을 보는 거죠. 그것은 이 효용 지속 기간이 긴 물건의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양 자체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단용재 있죠. 단용재. 이런 단용재. 단용재는 한번 써버리면은 그만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니까 효용 지속 기간이 짧은 거니까 이 존재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양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효용 지속 기간이 긴 물건에 대해서 저량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또 3번 지문에도 나오죠.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이것도 영속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속성과 관련되는 것들을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해설을 보고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8번의 부증성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성과 부증성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시자고요. 8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에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 생산비를 투입하여 양을 늘릴 수 없잖아요. 맞고요.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맞죠? 다음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부정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경우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용도 전환을 의미한다. 맞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접성 이런 거는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제가 특별히 더 말씀드릴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11번에 보면 이제 아까 질문했죠.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파생 특징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자연적 특성 하면 뭐가 있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죠. 인문적 특성하면 용도, 다양성, 병합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역시죠. 자, 기억에 부동산을 인근 환경에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된다. 맞죠? 예, 경제적 감가는 이제 인접성에서도 나올 수 있고 부동성에서도 나올 수 있죠. 다음에 토지는 내용 연수가 무한하므로 감정평가의 수익방식 중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어렵죠.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주에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하면서 얘하고 얘가 구조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건물은 결국은 달아 없어지는 거죠. 건물에 투입된 자본은 남은 기간 동안 회수가 되죠. 그래서 아까 왜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년이면 매년 20분의 1씩 회수가 돼야 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30년이면 30분의 1씩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달아 없어져야 안 달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회수를 할 필요 없이 뭐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됐죠. 예, 바로 요놈이에요. 지금 토지 수익 가격을 계산할 때 토지 수익 가격을 계산할 때 토지 순수익 나누기 뭐를 해야 돼요? 토지 환원율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요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수익률만 들어가면 되죠. 수익률분의 토지 순수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여기 회수율이 제로인 상태로 적용이 돼서 토지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요 방법을 직접법이라 그래요. 뭘 직접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접법은 우리 그 제가 대체 원칙을 말씀을 드릴 때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했잖아요. 다른 비슷한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용이 같으면 결국은 가격이 비슷해질 거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 대체 원칙을 하면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특히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되는데 3방식 모두 관련된다고요. 근데 특히 뭐하고 관련됐다는 그랬어요. 특히 간접법이라 그랬죠. 간접법 적용과 관련해서 이때 말하는 이 간접법은 사례 부동산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의 자료 활용. 자, 요때 말하는 직접법 간접법하고 달라요. 요놈은 이건 다이렉트로 캐피탈라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캐피탈라이제이션에 환원할 때 직접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사례 자료를 이제 이용하느냐 대상 자료를 이용하느냐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환원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접법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다이렉트 캐피탈라이제이션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직접법이서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죠. 이걸 직접법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근데 예, 지난주에 왜 직선법 했잖아요. 직선법은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잖아요. 이건 회수를 안 하잖아요. 예, 회수를 안 하면은 직접법이고, 회수를 하는데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직선법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자꾸 가면 더 난이도가 높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 그냥 그렇구나. 이거는 영속성이다. 이러면 되겠죠? 수익 방식 중 직접법, 아, 영속성이다.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니어는 맞는 말. 다음에 기억도 맞는 말. 예, 그러면은, 예, 기억, 니은이 다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1번, 2번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부동산은 그가 속한 지역의 구성분자로서 그 지역 및 다른 부동산과 상호 의존, 보완, 협동, 대체, 경쟁 관계 있고 이러한 상호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결정된다. 자, 어렵죠. 어려우면 일단 패스하세요. 그다음에 리을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토지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에 따른 적산 가격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맞나요? 이건 맞는 것 같잖아요. 생산비 법칙이, 이게 부증성이죠, 부증성.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슨 성? 부증성, 부증성. 이거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개별성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개별성. 지금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요거는 부증성.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영속성. 됐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에 의한 적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리얼이, 에, 틀, 에, 리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그럼 디귿이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지금 이거는 지역성이라는 걸 말해요. 지역성. 지역성은 인문적 특성을 말해요. 에,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에, 자연적 특성의 파생 현상이 아닙니다. 에, 지금 그 나와 있는 게 보세요. 그 지역 및 다른 부동산과 상호 의존, 보완, 협동, 대체, 경쟁의 관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부동성이나 인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잘 나오는 예, 개념도 아니고요. 다음에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 개념을 존재하게 한다. 이거는 한정 가격은, 예, 이건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자루형 토지 해서, 예, 이렇게 있죠. 예, 이거 병합할 때 이때 한정 가격 나왔잖아요. 됐죠? 예, 다음에 나머지 개념들은 그 12번의 3번 지문은 그 적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개념이 적지론 개념은 최유효 이용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주어진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예, 다음에 그 나머지 뭐 한정하기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13번에서는 3번 지문 보세요. 예, 그 규모의 경제 혹은 규모의 불경제 하고 있죠. 예,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죠. 그럴 때는 규모를 키울수록 좋고요. 그죠? 규모의 불경제 하면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때는 오히려 규모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 게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에, 지금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요? 2번이 가격 다원설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이건 용도 다양성이죠. 용도 다양성입니다. 근데 1번의 용도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이. 어떤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뀔 때 병합 분할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이 있어요. 전. 전 한 필지가 만 평이에요. 만 평 너무 큰가? 5천 평. 5천 평짜리 뭐 임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임야는 5천 평 뭐 아주 적은 거고요. 이런 것이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발이 될 때는 구획을 나눠서
필지를 나누어서 다른 용도로 바꾸죠. 큰 거를 그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이거를 분할을 해서 쓰는 거예요. 분할.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도는 조금씩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에 부동성, 부증성 쪽으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뒤로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쪽에 가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그 14번은 열어보시고요. 15번, 16번 뭐 부동산 상품의 특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그 16번, 17번 이제 공간성, 뭐 공간적 범위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그건 뒤에 공간성을 또 할 거니까 뒤에 이제 공간성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